이제 오프닝은 끝났다. 메인 타이틀 매치 이희준 씨랑 이제 제이든 전정민 코치님하고 두 번째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프닝은 이제 몸푸신 거고 이제, 이제 진짜입니다. 네, 리얼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벼르고 있었던 그 친구입니다.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? 05년생 23살입니다. 저보다 한 살 위입니다. 아 형님 형이세요? 예. 형인데 동생한테 발렸던 거네요? 발렸습니다. 네, 발렸죠? 네 많이 발렸죠. 오늘 이렇게 복수를 좀 진행하신 겁니까? 네 맞습니다. 복수가 될 것 같아요?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? 힘은 좋은데 힘은 좋은데 테크닉이 아쉬워가지고 테크닉이 아쉽다. 스킬 코치인데 테크닉이 아쉽다. 오케이 힘만 막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. 네 힘만 어떻게 막아보겠습니다. 오! 달라 달라 준비 달라 준비 달라 와 테크닉이 없네요. 테크닉이 없어요. 와 테크닉이 없어요. 그냥 괜히 한 마리 아니야. 우후 우후 1대0. 와 스텝 좋다. 스텝 좋아. 오 트리플 좋아. 트리플 좋아. 슛이 안 좋아. 슛이 안 좋아. 우! 1대1. 오. 와 연속으로 게임하니까 브록스는 왜 힘든지 알겠죠? 네 지금 저쪽도 힘이 많이 빠져서 돌파 쪽 위주로 맞고 슛은 좀 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. 와! 빠르니까 너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. 앞치기를 잘하셔가지고 다들 잘했던 형들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재밌네요. 마지막 게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깔끔하게 7-0 노려보겠습니다. 그렇지 바로 그거지. 예. 그런 자세로 가자고. 컨트롤이 안 돼. 힘에 밀려가지고 힘이 좋다 보니까 이 밀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리지도 않고 거기에 당황을 해서 볼 컨트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. 잘 끼는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판단을 되게 잘해야 돼. 네. 이 사람이 이만큼이면 속았냐 안 속았냐를 딱 보고 딱 속았을 때 바로 그냥 떠서 써야 되는데 속았는데 다시 그냥 또 들어가. 아. 이런 거 그런 거 판단 잘하면 돼.
씹어버린다. 가자! 가자. 첫 게임 때 제가 계속 앞치기 당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는 조금 신경 쓰면서 왼쪽을 갈 때 스틸이 좋아서 다 아예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 가니까 스틸이 못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쉽게 쉽게 돌파로 몇 개 넣으니까 확 떨어져가지고 오픈 찬스 나서 슛 던지고 해서 이제 또 계속 훈련하면서 이렇게 1대1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이길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문제점은 뭔지 아는데 부딪히고 나니까 약간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힘에 밀리는 게 가장 일단 문제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웨이트 많이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전정민 죽여버리라 했습니다. 죽여버리로? 오케이, 죽여버리로.